안녕하십니까, 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팬더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8년 4월부터 저희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날 울린 7발의 총성으로 그의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됐습니다. 모두가 그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의거 직후 그의 모습은 담대했고 일제는 그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지금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제가 그의 총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제는 증거품으로 압수한 M1900을 관동 대지진 당시 분실했다고 말합니다. 총번 262336 M1900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에는 M1900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에도 M1900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실총 M1900은 한 자루도 없습니다. 비록 의거 당시의 총은 구할 수 없었지만 동일한 모델의 7총 M1900을 구하기 위해 세 남자가 모였습니다. 7총 M1900을 구해 기증, 전시하고 의거 당시의 총과 동일하게 복각하려고 합니다. 그까지 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50년 전 이순신 동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의 두정갑이 아닌 중국식 경박형 갑옷, 들고 있는 칼은 일본도였고 그나마도 오른손에 쥐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상징하는 M1900. 이를 찾아가는 세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반을 2분으로 정리한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에 사용했던 M1900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사나 전쟁기념관에 기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복각품을 제작해 안중근 기념관에 기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모든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경찰청이 발급한 수입 허가증을 받아서 배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총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배송 대기 중입니다.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현재 다큐멘터리로 제작 중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울린 7발의 총성, 그 총성을 저희들이 재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는 지금 텀블벅에서 클라우드 펀딩 중입니다. 텀블벅에서 잃어버린 총을 찾아서를 검색해주세요. 저희의 프로젝트가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